내일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내일 시초가에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요. 김성원 팀장님은 내일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대한항공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요? 예, 금일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위드 코로나 도입에 따른 입국 금지도 해제되고 있고, 그리고 격리 완화 영향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대한항공 국내선 수송도 19년도 2분기에 27.3% 수준으로 회복했고요. 그리고 탑승률도 80% 이상 상승했고, 화물 수송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서도 화물 운임이 52.9%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상 최고치 화물 매출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7,200억 원 정도로 시장 전망치인 5,600원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 국제선 수요 개선 중이나 다만 이 코로나 확산이 조금 변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5월부터 해외 입국자 또한도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고, 그리고 6월부터는 비행 관련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이 정부 결정의 영향으로 3분기에는 해외여행 수요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 미주노선 중심으로 동남아나 그리고 유럽행 수요 회복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대한항공이 이 정부의 국제선 정상화 정책보다도 또 공격적으로 지금 공급을 증가시키면서 9월까지는 코로나19 이전 공급의 5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국제선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는 좀 더딜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편 이 대한항공 화물 수송량이 지난 이 21년도 4분기 고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지만서도 감소폭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이 여객기를 통한 벨리카고 공급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분기에도 화물 실적 호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화물 사업부 호조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하반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고요. 또한 현재 주가는 퍼 10배, PBR 1.1배 수준으로 밸리에이션 부담도 제한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매수가는 다음 주 시초가로 들어가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 라인은 2만 1천 원 제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을 다음 주에 월요일에 한번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슬희 전문가님은 다음 주 월요일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롯데칠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걸로는 칠성사이다가 있고요. 그리고 주류 제품도 같이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음료수 하면 생각나는 계절이 딱 여름이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최성수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리고 신제품 제로탄산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 탄산이 매출 비중이 현재 20% 이상을 또 상회를 하면서 이런 시장 지배력을 굉장히 좀 확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일반 탄산보다는 이런 제로 탄산 쪽에 조금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니즈를 굉장히 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동사의 어떤 중장기적인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좀 폭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가 인상도 굉장히 좀 적절하게 했고요. 또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수익성을 굉장히 좀 많이 상쇄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흑자 기조로 좀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류 부분 역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으로 이제 처음처럼 있는데, 그 처음처럼 순하리가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미국 시장에 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45%에 거의 육박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아시아권 이외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술에 조금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북미 이외에도 다른 이제 지역으로도 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교토부 같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다가오는 또 이제 연말에 이제 주류에 대한 또 수요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월드컵이라는 주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더 영업 환경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하지만 하반기에는 더욱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적 모멘텀을 보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격 전략은 내일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를. 그리고 목표가는 20만 원 부근, 손절가는 15만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칠성을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살펴보자라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의견이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종목씩 간단하게 다음 주 월요일 또 살펴볼 만한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김성원 팀장님. 네, 금일 지금 BGF 리테일 기존 추정치 하회하는 실적 내보이면서 6% 하락으로 마감했지만서도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등교 정상화 진행되면서 3월에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는데 향후 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리오프닝에 따라서 주류냐 안 주류 음료 등에 대한 판매도 가세하면서 수익성도 긍정적으로 향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요. 네. 또 이 동사의 출점 연간 순증 목표가 800점포였는데 이 또한도 부합으로 2분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또한 이 편의점 업종은 야외 활동 증가나 또 지금 현재 이 휴가 시즌 그리고 성수기 효과에 따라서 유통업종 내 실적 모멘텀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고요. BGF 리테일 3분기 영업 이익률 또한 4% 수준으로 조금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관련 확장보다는 오프라인 매출 강화를 위한 전략에 집중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이 리오프닝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유통업종 내에서 가장 좀 명확하게 나타날 실적 모멘텀이 강점으로 보여 목표가는 20만 원 그리고 손절라인 16만 5천 원 제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GF 리테일도 김성환 팀장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살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수희 전문가님 종목은 다음 주에 한번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종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가지 그리고 함께 종목 전반적인 시장 마감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분 전문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은별 캐스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